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서는 위원회는 교섭 단체별로 과반을 구별 한다는 의사진행 방안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따라주세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발 조치될 수 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고발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도연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장난이잖아. 한사슴이 그렇게 장난 안 했거든. 뒤로 빼고 정말 여당이 국정운영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합당해야지 진짜 듣고 진짜 듣는 거.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이름표 거기 아닙니다. 권성동 원장입니다. 이름표대로 앉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음대로. 자,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가방이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열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런 걸로 들립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열차, 폭주하는 설국 열차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호의호식함에 폭정을 일삼고 설국 열차에 앞칸을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최소한 걸리더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차는 약속된 시간에 운행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양당 간의 간사 아니면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런 정도로 못할 것 같으면은 이게 절차 법을 위반한 행위예요. 그 위원장 자리 내놓으십시오. 요새 최고위원 잘 나가시던데 최고위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국민의힘께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여당이십니다. 이 상임이라는 것은 지금 결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결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급하고 빨리빨리 해결하기를 이 다급하게 촉구해야 되는 것은 여당이십니다. 근데 첫 번째 자리서부터 파행을 하셨던 게 또 여당이시죠. 이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자라고 촉구하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고 결산도 빨리 보고받고 이제 그다음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민주당인 거거든요. 도대체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글쎄요, 이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그 이제 개진할 수 있는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이제 확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당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는 자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방위가 제때 그 제 시간에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하셔도 현찮은 판국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야당인 것처럼 하실 것인지 국가는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방위 관련해서 이 결산 문제도 해결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또 의결해야 될 것 좀 속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애들이 인터넷과 같이 국무위원 등이 우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이 있습니다. 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저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반대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는 분. 지금. 아니, 이 안건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협의할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니, 그렇게. 위원장 독단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한두 번 한 예도 없습니다. 자, 의견 대로 회담자 관계자들은 11시 반까지 출석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식의 이 상임위 진행이 될 것이라면 앞으로 정말 이 상임위 진행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제대로 일하고 싶은 여당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야당이 되자마자 여당과 새 정부에게 협치하라고 강조하시더니 정작 국회 상임위에서는 유례 없이 지금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이거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선거제 개편 강행이라던가 검수완박 날치기, 또 국회의 법적 관리적 절차 늘 무시해 오셨던 거, 이제는 안 그러신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마저 위원장님마저 잃어버리시는 것은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고 규탄합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의견 청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청취조차 하지 않고 문자 소통하시고 소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수박 소통입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시계 상임위 운영,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의사들이 발언할 때 발언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조승래 간사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또 끼어드십니다. 내로남불 그만하시고 소통 제대로 하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의사 입장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서는 위원회는 교섭 단체별로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위원회는 민주당 교섭단체 조승래 간사님만 선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과방위를 부여한다는 의사진행 관람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따라주세요. 지금 물리력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물리력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정책내 위원장, 정말 세대에도 권성대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저건데 정의 안 하겠어.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정의하고 그래서 정해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참석 안 하려다 왔어요. 해제도 너무하네. 정말 해제도 너무하네. 정말.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밖에 있을 테니까 정의해. 일 잘하는 과방위를 구현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회의를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번 의사 일정을 조승래 간사님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사정된 안건이 있고 3반 토론 중에 그 안건을 뒤로 보고 다른 안건을 생각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건 운영의 묘가 아니라 운영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처리할 건가 말 건가, 차라리 이 안건을 폐기하든가 그걸 먼저 해야지. 위원장님, 이거에 대한 결론 없이 엄청 요구했습니다. 발언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세 번째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하셔가지고요. 안 하신 분 위주로 먼저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이 소위 구성의 안건을 그러면 오늘 처리하자.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근데 지금 안건 토의 중인데 상정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방위가 운영되면 안 되죠. 지금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이미 사건 안건은 상정돼 있고 그래서 찬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찬반 토론 말씀 끝나서 계속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 싶... 세 번째 들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은 오늘 발언 총량제에 그지 걸리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님 다른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위원장님 발언이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자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진행. 김영식 의원님. 네네. 두 분 지금 사과하세요. 본인이 위원장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위원장 발언을 위원장님 발언이 많다는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변신을 하면 퇴장 명령 내리겠습니다. 퇴장 명령 내리세요. 내리세요. 잘해주세요. 진짜 퇴장 명령 내리세요. 찬반 토론 하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노사 진행 발언이 아니라 찬반 토론 하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간사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상정이 됐는데 상정을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이것만 지금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상정했잖아요. 자 찬반 토론 하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일방적 토론을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네.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이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찬반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혼자 완전 선생님 완전 하시고 완전 장난이잖아.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놓고는 이로 빼고 했습니까? 이렇게 사회적 운영을 하지 마세요. 뭡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죠. 정말 여당이 국정 운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당 내려놓으세요. 여당. 적당해야지 진짜 듣고 진짜 듣다니. 국민들만 말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저를 맞췄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표님 이용을 대로 연결해 주시면.